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밤에 둔치나 공원, 거리의 주점에서 음식과 함께 시원한 음료나 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와 어울려 마시는 한 잔의 술은 마음을 느긋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특히 후덥지근할 때 마시는 시원한 맥주는 더위로부터의 안식을 제공하죠. 연구에 따르면 맥주와 레드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많이 먹거나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하지만 더울 때 마시는 술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음주는 마시는 순간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알코올의 열량에 의해 더위가 더 심해지고 탈수 현상이 올 수 있어서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 복통이나 설사가 잦은 사람은 차가운 술을 과음을 하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술은 건강한 수면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취해서 잠을 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실제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다음날 더 피곤하게 마련이죠. 또 술을 먹으면 모기에 물리기 쉽다고 합니다. 모기는 사람의 땀에 섞여있는 젖산 냄새와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데요. 이 발이나 얼굴을 잘 무는 것도 이 때문이죠. 특히 체내에 흡수된 술이나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요산과 암모니아 냄새는 모기를 더욱 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때 적당한 음주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도수가 높은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은데 맥주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서양인에 비해 적은 한국인의 경우 남성은 하루 360ml, 즉 작은 병맥주 한 병 또는 생맥주 500cc가 적당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반이 적당량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여름철 음주 습관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주량이 세신 분들이라도 건강은 챙겨가시면서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7월 1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네. 옥희 씨는 뭐 술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죠? 네. 뭐 그런 분위기 같은 건 좋아하는데 술을 엄청 많이 마시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여름에 요새 너무 더워서 맥주를 한 잔씩 하러 가는데 그쵸. 밖에서 먹는 술이 좀 위험하군요. 그러게요. 모기도 많이 물릴 수가 있고. 네. 또 뭐 잠도 뭔가 푹 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아니었다. 술은 거고. 숙면을 방해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소주를 과음하거나 맥주를 과음하면 잠을 못 자요. 그렇군요. 금방 일어나요. 아, 머리가 아파서 깨요. 또 뭐 목말라서 깨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름으로 잘 못 자게 되죠. 그렇죠. 여름철에는 특히 술을 먹었을 때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름철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알코올의 체내 흡수도 좀 쉬워져가지고요. 같은 양의 술이라도 빠르게 취기가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름밤에 친구나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 거 이건 물론 뭐 행복한데요. 근데 음주는 항상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름철 음주 시에는 특히 충분한 물 또는 수분이 풍부한 수박 등의 과일을 함께 드시면서 수분 보충을 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호프집들 가면 얼음물 주세요 하면 얼음물을 줍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을 마셔가면서 술을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그쵸. 얼마 전에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실 기회가 있어가지고 얼음물 마시면서 먹었어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코너 소개해드릴까요? 네. 얼마 전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한랄, 코샤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VR 가상현실 등 떠오르는 다섯 개 분야 신산업 과연 어떤 것들인지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덥고 습한 여름 건강관리가 쉽지 않죠. 더위와 습기를 피하고 각종 질병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여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나르키소스와 에코 이야기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재의 정보톡톡에서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 에어컨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혹시 할랄 식품 뭔지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슬람교에서 허용하는 식품을 말하는 거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혹시 코셔 식품은 뭔지 아시나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네요. 네, 그렇죠. 이 코셔 식품은요, 유대교 율법에 의해 식재료를 선정하고 조리 등의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친 음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듣기에는 두 가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허용되는 범위나 종류의 차이가 있네요. 네, 일단 할랄에는 모든 식물성 음식과 모든 해산물 그리고 육류 중에서는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 주로 뭐 염소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코셔의 경우를 보면 채소나 과일 등 식물성 음식은 전부 먹을 수 있지만 육류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만 하는 동물만 먹고 조류는 가금류 섭취만 되는 등 기준이 엄격합니다. 할랄과 코셔는 공통적으로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고 다른 점은 할랄은 알코올을 금지하지만 코셔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하네요. 발굽이 갈라진다는 건 이제 소나 말 중에서 그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뭐 소밖에 없지 않을까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동물을 많이 몰라서. 그렇죠? 어쨌든 되게 복잡하네요. 뭐 염소도 되지 않을까요? 염소 양. 예. 어쨌든 되게 복잡해요. 네, 그렇죠.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할랄과 코셔. 그렇죠. 이처럼 이 할랄과 코셔는 인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접적인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요건으로서 뿐만 아니라 안전 먹거리라는 점을 자사 제품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할랄 인증을 획득을 하면 중동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할랄 시장이 주목받는 것은 중동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 때문인데요. 세계 할랄 시장 규모는 2014년 3조 2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대 유망 신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할랄 코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중동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계탕, 불고기 등을 할랄 기준에 따라 생산해 수출하고 이슬람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는 등 할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아, 중동에 수출한다고 해서 중동 입맛에 맞춘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음식이라도 할랄 기준만 통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현재 할랄 인증을 받은 우리 식품은 김치, 김, 햇반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밀가루와 설탕,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우리 화장품도 이미 중동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셔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의 유대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관련 식품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
2014년 미국 내 출시된 식음료 신제품의 40.6%가 코셔 인증 제품일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확실히 이 5대 유망 신산업에 들어갈 만해요. 네. 자, 또 다른 유망 신산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신산업은 VR, 즉 가상현실 산업인데요. 가상현실은 특수한 안경과 장갑 등을 사용해 인간의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통해 현실이 아닌 세계를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정 감각이 발달한 장애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제가 처음 듣는데 네. 아, 갑자기 흥미가 막 생기네요. 그렇죠. 장애인 대상 가상현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전에 기사에 나왔다는데요. 음향 기반의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시각장애 아동들의 공간 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이 미국에서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또 시각장애 아동들은 키보드를 이용해 가상 3차원 세계를 이동하면서 발소리, 문 노크 소리 같은 음향 정보를 해석해서 공간을 인지하고 지하철이나 빌딩 등을 가상으로 체험하며 현실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좀 무척 유익한 게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혹시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없나요? 지난해 말 국내에서 시각장애인인 주인공이 소리만 듣고 좀비와 맞서 싸우는 청각 전용 가상현실 게임도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눈을 감고 게임을 진행하면 청각에만 의존해 살아남는 주인공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진진하다고 합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찾아서 해보고 싶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또 저도 한번 눈을 감고 게임을 즐겨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 가상현실 분야는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신기술입니다. 세계의 VR 시장은 올해 22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엔 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네, 대단한데요, 정말. VR 기술의 그 주활용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게임이나 영화 등을 비롯해서 의료, 재활 등에도 활용 가능하고요. 실제 관광지에 온 것 같은 가상 관광 체험과 실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살펴보고 고르는 것과 같은 가상 쇼핑, 그 외에도 스포츠, 건축, 교육 분야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하긴 뭐 요즘 같은 콘텐츠 시대에 뭐든지 VR 콘텐츠로 제작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부도 미래부를 중심으로 수립한 가상현실 선도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건축, 교육, 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총 6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가상현실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게임, 영화, 방송, 테마파크 등 문화 콘텐츠 장르는 물론 스포츠, 관광 분야에 VR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실시하고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VR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총 400억 원 규모의 가상현실 전문 펀드도 조성하고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VR 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확실히 요새 VR 산업이 대세는 대세인가 봐요. 네. 자, 또 다른 신산업은 어떤 게 있나요? 또 다른 신산업은 반려동물 산업인데요. 동물 좋아하시죠, 순철 씨도? 아, 동물을 그냥 뭐 좋아하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귀여워하는 편인데 키우고 있진 않죠. 않지만 귀여워는 하고 있는데 이 현대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를 넘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2015년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21.8%라고 하니까 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네. 시장 규모는 2012년 9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5조 8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반려동물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시장인지 미처 몰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작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반려동물 생산 기준 등을 마련하고 유통 구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동물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동물 병원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동물 간호사의 국가 자격화, 동물 보험 활성화, 펫 용품과 사료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종류를 조류, 파충류, 어류까지 확대해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조류, 파충류, 어류까지 갈수록 동물 천국이 되겠어요. 요새는 뭐 동물들이 볼 수 있는 전용 채널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 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사회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나머지 두 가지 신산업은 어떤 것들이죠? 네, 먼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인데요. 일단 국토부는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자회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증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을 받은 임대관리사업자는 뉴스테이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네, 뉴스테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뉴스테이는 국토교통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국내 주택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월세지만 좋은 주거 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는데요. 이런 뉴스테이를 비롯한 임대서비스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데 비해 아직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투자 참여는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도 육성하기로 하고 1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기업이 투자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식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는 뭐 워낙 이 전월세가 활성화돼가지고 더 이상 집은 소유가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 임대 서비스 산업은 분명 성장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신산업은 스포츠 산업인데요. 정부는 공공부문 투자가 중심인 스포츠 시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장 운영을 지자체 중심에서 구단 중심으로 전환해 시설 투자와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잠실 야구장의 경우 구단은 입장료 수입과 매점 운영권을, 시는 광고권과 주차장 운영권을 나눠 갖고 있는데 구단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옛날에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사실 지자체 아이 할 얘기가 많은데 말이죠. 네. 시간상 네. 뭐 시에서 많은 부분 운영에 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구단이 네.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시에서 이제 구장을 지어줬기 때문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네네. 경기장은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을 구단이 임대해 사용하는 형식인데요. 정부는 구단의 경기장 임대 계약 기간을 늘리고 지자체에 내는 경기장 사용료 부담을 줄이는 등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교육, 체험시설, 가칭 K스포츠 타운을 조성해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스포츠 한류, 네, 스포츠 그렇죠. 분야에도 한류가 있었어요. 네, 그동안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골프와 야구 등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요. 네.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요. 이에 문체부는 민간 기업이 스포츠 아카데미와 스포츠 체험시설, 한류 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 K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스포츠 인재의 발굴, 육성,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앞으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불어닥칠 한류 열풍 기대해보셔도 좋겠어요. 네. 오늘은 각 분야에 떠오르는 유망 신산업에 대한 정보의 육성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들 산업이 체계적인 발전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아입니다. 자기야 추워. 우리 에어컨 좀 끄면 안 될까? 춥다고? 나 하나도 안 추운데. 왜 그래? 감기 걸린 거야? 모르겠어. 몸이 으스스르르. 진짜 감기인가 봐. 일단 뭐 안 되겠으니까 에어컨 좀 끄고. 여기 담요 좀 덮고 있어. 내가 집에 있는 감기약 좀 찾아볼게. 고마워. 여기 약 가져왔어. 이거 약 먹어 얼른. 고마워. 근데 자기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에어컨 좀 다시 켜자. 어? 왜? 감기 걸렸잖아. 에어컨 끄니까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어. 안 돼. 감기니까 에어컨 바람 쐬면 안 되지. 그래도 에어컨 끄면 못 살겠는 걸 어떡해. 켜면 또 춥다 그러고 끄면 또 덥다 그러고 어떡하라는 거야? 네, 이렇게 여름에 감기에 걸려서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순철 씨도 여름 감기 걸린다. 저는 여름 감기 잘 안 걸려요. 그렇죠. 네, 겨울에 많이 걸려요. 전 추위를 그렇게 타가지고 겨울에 이제 환절기에 많이 걸리지 여름에는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겨울에 한 번 정도 걸리고 지나가는 정도? 여름에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름에 감기 걸려서 엄청 고생하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있어요. 이 덥고 습한 데다가 냉방까지 쉴 새 없이 가동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름 감기 예방을 비롯해서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꿀팁들을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여름 감기 원인이 뭔지 좀 알아야겠죠? 아무래도 냉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름 감기는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낮게 가동하는 곳에서 장시간 머물거나 자주 드나들면 신체 적응력 및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체가 면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내지 못해서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여름 감기는 콧물과 기침이 유독 심한 게 특징이죠. 네, 지난주에 알아본 냉방병과 마찬가지로 역시 실내외 온도차가 주 원인이군요. 네. 자, 이런 여름 감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내외 온도가 5도씨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냉방 기기를 조절하고 외출 시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해서 달라진 기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칼슘, 아연, 철분 등의 무기질은 면역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는데요. 굴 또는 조개류 등의 해산물이나 채소, 과일을 통해 무기질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네, 감기 예방에는 역시 수분 섭취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감기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하루에 7에서 8잔의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처럼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기관지의 활동성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체외로 배출시킬 때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네. 일단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루 평균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으로 체력을 보충하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분비되기 때문에 시간대로 맞춰 자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에어컨을 끄거나 줄이자니 아까 꽁트에 나온 것처럼 또 더워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참 곤란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잘 찾아보면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쓰지 않는 전기 코드는 빼주시고요. 전기 제품의 발열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기 코드만 빼놔도 집안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이 가전제품들이 벽에 바짝 붙어있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발열이 심해지는데요. 네네. 벽에서 조금만 떼어줘도 열이 빠져나가서 실내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네. 떨어뜨려놔라. 네, 그렇죠. 쉽죠. 그리고 여름 낮에는 창문을 열어도 더운 공기가 들어오니까요. 되도록 창문을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서 햇빛을 차단해주는 것도 실내 온도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실내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할로겐 등이나 백열등은 엄청난 열을 내뿜기 때문에 네. 조명을 형광등이나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것도 집안의 열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런 깨알 같은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에어컨을 끄거나 줄일 수 있다면 감기나 냉방병도 예방하고 전기세도 아끼고 일석이조겠어요. 네, 그렇죠. 내친 김에 장마철 건강관리법까지 알아볼까요? 네. 네. 습도가 높은 여름철엔 곰팡이나 세균 증식이 빨라서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우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남은 음식물은 실온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음식을 소량만 만들어서 바로 다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도마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세균 번식을 막고 행주는 자주 삶아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밖에 정수기 물이나 약수보다는 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고 손은 수시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마철에는 집안 곳곳에 생긴 곰팡이도 골칫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곰팡이가 번식할 때 퍼지는 포자가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각종 기관지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가정에선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 여름철 실내 적정 습도를 40에서 60%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수치를 40%에서 60%로 맞추라.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실내 습도를 적당히 낮춰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는 주로 에어컨과 선풍기로 찬바람을 통해 습기를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3-4일에 한 번 정도는 보일러를 한두 시간 정도 틀어서 습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게 좋다고 해요. 또 실내에 공기 정화용 식물을 키우는 것도 실내 습도를 낮추고 상쾌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식물을 키워도 되고 뭐 에어컨을 틀어도 되는데 제 습기가 제일 좋은 것 같던데. 네,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네, 있다 그런 보니까요. 거죠. 예. 자, 하지만 뭐니 해도 이 습기 제거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이 주방 습기 제거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굵은 소금을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서 찬장 곳곳에 넣어두고요. 네. 네, 이 배수구에는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싱크대는 식초로 씻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소독하면 습기 제거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 네. 또 주방 외에 가장 습기가 쉽게 차는 것이 바로 욕실이에요. 네, 맞아요. 수시로 환풍기를 틀어서 습기를 제거해주고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항상 물기를 싹 닦아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요. 천연 제습제인 수출 욕실 곳곳에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침실을 뽀송뽀송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요새 인기가 많은 향초를 피워두면 초가 습한 공기를 흡수해서 함께 연소하게 되고요. 침구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주범인 만큼 틈틈이 햇볕에 널어 말려두는 게 좋습니다. 또 습기를 잘 흡수하는 커피 찌꺼기도 그릇에 담아 옷장에 넣어두면 효과가 좋다네요.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건강관리 비법들이 정말 많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했다가도 휴가철에 여행 갔다가 질병에 감염돼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해외여행 시 걸리기 쉬운 모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 요새 그 모기 감염병 정말 많죠. 네네네. 해외여행 전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떠나기 직전에 맞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미리미리 맞아야 된다고요? 네, 해외로 출국하기 2주에서 4주 전에 미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 항체 생성 기간에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2주는 지나야 항체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니까요. 올여름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브라질 리우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지금 백신 맞아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 지카 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은 아직까지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 올림픽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스스로 또 조심도 해야겠고 네. 뭐 이처럼 백신이 없는 경우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 가신다면 옷도 좀 길게 잘 차려입고 모기 기피제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질병이 유행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가는 지역에 필요한 백신을 미리 맞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알죠? 네,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질병안전본부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지역에 따른 질병과 예방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름철 건강관리법부터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팁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 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나르키소스와 에코 이야기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순철 씨,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아시죠? 아, 네, 그럼요. 이 나르시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혹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자기애. 그러면 이 나르시시즘이 어디서 유래된 단어인지 이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나르키소스라는 인물로부터 나온 말이죠? 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은 이 나르시시즘의 유래가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 나르키소스와 그리고 그를 짝사랑한 님프 에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르키소스와 에코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 작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네, 신화 이야기니까 재밌겠는데요. 네, 그렇죠. 얼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나르키소스와 에코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변신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변신에 관한 내용이 나온 부분만 추려서 집대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르키소스 이야기에도 변신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떤 변신 이야기인지 해드릴게요. 이 나르키소스는 강의의 신 케피소스가 물의 요정 리리오페를 겁탈해서 생긴 아이입니다. 리리오페는 나르키소스를 낳은 뒤에 이 아이의 운명이 궁금해서 눈먼 예언자 티레시아스를 찾아갔어요. 티레시아스는 나르키소스의 얼굴을 보더니 이런 운명을 점칩니다. 이 아이는 한 가지만 지킨다면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릴 것이요. 그 한 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리리오페는 이 점괘를 듣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되겠다 이렇게 안심을 했어요. 하지만 신화에서 운명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내용이 재미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순탄하면 또 교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후 시간이 흘러 나르키소스는 16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르키소스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의 아름다운 외모가 점점 더해졌어요. 네. 오비디우스의 표현에 따르면 소년 같기도 하고 성인 남자 같기도 한 잘생긴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숲과 강 그리고 요정들까지 그에게 반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르키소스가 너무 차갑고 이기적인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기적인 네. 남자. 네. 이 나르키소스는 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경멸해서 상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나쁜 남자에게 빠진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어요. 바로 숲과 샘의 님프인 에코입니다. 에코는 굉장한 수다쟁이였어요. 너무 말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기에 바쁜 그런 님프였습니다. 그렇군요. 남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대화가 서로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말하면 아무래도 좀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는 에코를 보고 화나 꾀를 생각해냅니다.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동안 부인 헤라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에코에게 헤라를 좀 붙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어느 날 또 제우스가 보이지 않자 헤라는 화가 나서 제우스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 에코가 나타났어요. 에코는 수다 본능을 시작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로 헤라의 정신을 쏙 빼놨거든요. 네. 그 사이에 헤라가 왔다는 걸 눈치챈 제우스는 멀리 도망가 버렸고요. 에코의 수다에 현혹이 돼서 한참 동안 멍하니 듣고 있던 헤라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제우스와 이 여자 요정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헤라는 화가 나서 에코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앞으로 평생 남의 말에 마지막 말만 따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였습니다. 네. 이런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에코가 너무 놀라서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이미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에 헤라가 한 마지막 말인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수다쟁이에게는 진짜 절망적인 저주예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지막 말만 따라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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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에코에게 멋진 나르키소스가 나타난 거예요. 네. 에코는 나르키소스에게 반해서 쫓아다녔지만 나르키소스는 에코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도 이렇게 에코가 쫓아다니니까 나르키소스는 에코에게
아, 손 치워. 껴안지 말고. 아, 그 전에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나서 심한 말을 했어요. 에코는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라는 이 나르케 소스의 마지막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에코가 또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시련하고 상처를 받은 에코였지만 그럼에도 나르케 소스를 향한 사랑만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식지 않은 사랑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타들어가게 했고 타들어가면서 몸이 점차 사라져갔어요. 네. 마침내 에코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아하. 그런데도 이 저주가 끝나지 않아서 목소리만 남은 에코는 계속 남의 마지막 말만 따라해야 했습니다. 이 에코가 뭔지 아세요? 에코 알아요. 메아리면 네 맞아요. 바로 이 에코가 바로 그 메아리예요. 산에서 야호라고 외치면 야호라고 따라하는 그 메아리죠. 네. 그렇군요. 이 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는 목소리만 남은 에코가 남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화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네. 이제 나르케 소스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여러 여자들의 눈에 눈물을 쏙 뺀 나르키소스 때문에 화가 난 님프들이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님프들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찾아가서 나르키소스도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어요. 네메시스는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가 나르키소스에게 화살을 몰래 하나 쐈어요. 그 화살에 맞으면 누구든 처음 본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나르키소스는 화살에 맞은 후 우연히 세메에 다가가 목을 축이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 그는 이제껏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보게 됩니다. 봤네요. 네. 자기 자신을 봤어. 네, 그런 거죠. 네.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거울이 없었는데. 네. 그게 거울이 된 거죠. 이 나르키소스는 그것도 모르고 이 물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세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이 나르키소스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르키소스를 쫓아다녔는데 자기니까요. 네, 이 답답한 나르키소스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려는 듯 싶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다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르키소스의 마음은 점점 사랑으로 불타오르는데 네. 도무지 말을 하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고 이런 이제 사람 때문에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네, 이 나르키소스는 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만 뚫어져라 보다가 점차 몸이 야위어갔습니다. 이 오비디우스는 절망에 빠진 나르키소스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래 바로 나야. 이제 알겠어. 내 모습이 나를 속이지는 못하지.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거야. 내가 불을 지르고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나르키소스는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만 이미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너무 쇠약해져 버렸거든요. 네. 나르키소스는 곧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이 모습을 형체가 사라져버린 에코도 지켜보면서 슬퍼했어요. 결국 나르키소스는 숨을 거뒀고 그 자리에 물가 쪽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수선화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화의 꽃말은 자아도취, 자기애,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나르키소스가 죽어서 수선화로 변했고 또 에코는 메아리가 됐기 때문에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 책에 실린 거예요. 또 이 이야기로부터 유래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옥시스는 자기 얼굴 보면 사랑에 빠질 것 같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이 정도로 죽을 정도로 사랑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예언자 트레시아스가 절대 자기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자기 모습을 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정도를 지켜라예요. 에코는 말이 너무 많아서 저주를 받아 형체 없이 목소리만 남게 된 거고 나르키소스는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비극적인 결말로 교훈을 전하고 있군요. 자, 그럼 나르키소스에 관한 그림들을 살펴볼까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나르키소스 이야기입니다.
나르키소스는 강의의 신 케피소스와 물의 요정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리오페는 나르키소스를 데리고 눈먼 예언자 티레시아스에게 찾아가 이 아이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카르피오니가 그린 이 장면에서 리리오페는 자신의 아기를 티레시아스에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티레시아스는 나르키소스를 보더니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한 리레오페는 조금만 조심하면 아이를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르키소스는 16살이 됐습니다. 그는 용모가 굉장히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그를 한 번이라도 본 모든 이들은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경멸했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나르키소스에게 반한 님프 중에는 수다쟁이 숲의 요정 에코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말밖에 할 줄 모르던 에코는 제우스의 부인이자 결혼의 여신 헤라의 저주를 받아 평생 다른 사람의 마지막 말만을 따라하게 돼버렸습니다. 카바넬이 그린 에코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에코의 절망감이 잘 드러납니다. 나르키소스는 에코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 자기 마음도 표현할 수 없게 된 에코는 불타오르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점점 육체가 사라지다가 결국에는 목소리만 남아버렸습니다. 이 에코가 바로 산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하며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나르키소스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님프들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찾아가 나르키소스도 누군가를 사랑하되 절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메시스는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목이 말라 샘 근처로 다가갔다가 샘 위에 비친 인물의 아름다운 외모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깨닫지 못했지만 물에 비친 인물은 나르키소스 자신이었습니다. 워터하우스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빠진 나르키소스와 그 모습을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에코를 그렸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인물에 푹 빠져 조금도 샘 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에 비친 인물은 전혀 나르키소스에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나르키소스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듯 하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카라바조는 도무지 손에 닿지 않는 사랑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는 나르키소스를 그렸습니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샘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야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푸생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나르키소스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에코를 그렸습니다. 신화의 또 다른 이야기에서 에코는 돌이 되어 목소리만 남았다고 전해지는데 푸생은 바위로 변해가는 에코를 그렸습니다. 나르키소스 뒤에는 나르키소스가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사랑의 화살을 쏜 사랑의 신 에로스가 서 있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죽은 자리에는 물가를 향해 고개 숙이고 피어난 수선화가 남았습니다. 레피시에는 죽은 나르키소스의 머리맡에 수선화를 그려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를 그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에로스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신화 이야기 때문에 수선화의 꽃말은 자아도취, 자기의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르키소스와 에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르키소스와 자기 말만 지나치게 많이 한 에코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며 모든 지나치는 것을 경계하고 정도를 지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가끔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네. 나르키소스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제가 모르는 숨은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 또 지나치게 화를 자주 내는 것도 문제고 뭐든 지나치면은 다 좋지 않죠. 네. 그런데 순철 씨 말대로 이 정도를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고대 조상들이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예나 지금이나 정도를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 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나르키소스와 에코 이야기와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까지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의 필수품 에어컨에 관한 정보인데요. 다들 에어컨 벌써 다 가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청소하고 가동하셨나요? 에어컨을 청소하지 않고 가동하면 건강은 물론 냉방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데요.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 에어컨 청소하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톡톡. 여러분, 여름철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컨을 이미 지난달부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올해도 워낙 일찍 더위가 찾아와서 5월 하순부터 제법 더웠잖아요. 그런데 사용하기 전에 에어컨을 청소는 하셨나요? 네,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톡톡. 오늘은 에어컨 청소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우내 방치해두었던 에어컨을 그냥 가동시키면 온갖 먼지를 품고 있던 에어컨은 엄청난 세균이 번식해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꼭 알아두어야 할 에어컨 청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에어컨 청소 왜 필요할까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에어컨은 필터에 먼지가 쌓여서 공기 흡입이 잘 되지 않아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요. 한 에어컨 업체 실험 결과 에어컨이 30% 정도 오염됐을 때는 소비 전력이 약 10% 정도 더 소비되고 50% 정도 오염됐을 때는 약 17.5% 상승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필터가 제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기료도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냉방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건강을 위해서 에어컨 청소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랫동안 방치한 에어컨은 내부에 세균이 잔뜩 쌓여서 그대로 가동하게 되면 에어컨 바람에 먼지와 세균이 섞여 공기 중에 흩뿌려지게 합니다. 곰팡이, 슈퍼바이러스 등의 세균이 온 집안으로 퍼지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 에어컨 필터는 어떻게 청소하면 될까요? 우선 에어컨에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부분은 필터입니다. 에어컨에서 필터를 분리한 뒤에 진공청소기나 흐르는 물로 먼지를 제거하면 되는데요. 먼지가 심하게 쌓였을 때는 칫솔과 중성세제 또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필터 먼지를 말끔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를 너무 세게 닦으면 자체적인 기능까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가볍게 흔들면서 씻는 것이 좋은데요.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세척하면 먼지가 더욱 쉽게 제거되니 참고하세요. 먼지를 모두 떨어낸 뒤에는 물에 희석한 식초액을 뿌린 걸레로 다시 한번 닦아서 항균, 살균 효과를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척이 끝난 필터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그늘에서 완전하게 말려줘야 합니다. 만약 필터가 완벽하게 마르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퀴퀴한 냄새가 날 수도 있으며 습기로 인해서 에어컨 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말리는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를 마쳤으면 에어컨 실외기도 청소해줘야 합니다. 실내에 있는 에어컨 필터 청소를 마무리한 뒤에는 실외기와 배수관도 한 번씩 점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외기의 팬 주변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열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냉방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실외기 덮개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팬을 가리고 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수관이 심하게 꺾여 있거나 이물질로 막혀 있으면 내부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에어컨 냉각기와 냉각핀 등에 쌓인 먼지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분은 가정에서 직접 청소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체적으로 살균 세척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그 기능을 이용하고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에어컨 청소 전문 업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대적인 청소 외에도 평소 에어컨 송풍구에 쌓인 먼지를 틈틈이 제거하면 더욱 깨끗하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에어컨. 편리한 방법으로 실내 공기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사용해서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추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청소법과 함께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어딜 가나 좋든 싫든 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에어컨 바람인데 기왕 쐬어야 한다면 깨끗한 바람으로 쐬고 싶네요. 그러게요. 산 지 얼마 안 된 새 에어컨이라도 지난해 쓰고 올해 처음 켜는 거니까 1년은 지난 거잖아요. 네. 귀찮더라도 다들 오늘 에어컨 청소 한 번씩 해보시고 지나친 에어컨 사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수준으로만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9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